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인수분해에서 뭐 다른 건 없어요. 새로 배우는 게 몇 가지 추가되긴 하니까 내용 좀 봐놔야 되죠. 일단 첫 번째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건 빨리 넘어가고, 공통이 있는 식의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 부분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치환해서 풀었죠. 맞지? 똑같은 모양이 나오면 치환합니다. 공통 부분을 x로 치환하는데 x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X로 치환하여 다항식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알겠지? 그래야 인수분해가 간단해집니다. 일단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역치환하면 됩니다. 이 말인데 이거는 문제 보면 금방 될 거고. 자, 요거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라고 돼 있는데요. 요 보기차식이라는 게 지금 처음 나옵니다. 자, 이거 좀 봐놔야 돼요. 보기차식은요, 나중에 보기차 방정식으로 해를 구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인수분해가 안 되면 나중에 다시 해야 된다는, 맞죠? 뭐 그런 이제 번거로움이 생기죠. 보기차식이 뭐냐면 일단 차수가 짝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상수 1차 없고 2차, 3차 없고 4차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니들한테 나오는 거 보통 상수 2차, 4차까지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나오는 경우, 요렇게 나오는 경우는 보기차식이라고 한다. 그냥 보기차식은 일단 기본은 치환이에요. 근데 얘는 고정입니다. x제곱을 뭐라고 한다? 치환합니다. x제곱을 치환한 다음에 여기 지금 막 정리가 어렵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면 돼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뭐 4차항과 상수항을 기준으로 2차항을 분리하여 뭐 이래 됐는데, 실제로는 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요거 문제는 가지고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보기차식이 뭔지만 알고 갑시다. 쌤이 문제 가지고 본다 했어요. 됐죠? 보기차식은 차수가 짝수로 나와 있는 형태의 다항식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풀 때는 일단 x제곱을 치환해서 시작한다. 요 정도만 알고 있읍시다. 문제 풀 때 봐줄게요. 그 다음에 문자가 여러 개 있어요. 자, 문자가 여러 개 나오면요, 자, 문자가 보통 우리는 한 개, 많아봤자 두 개였죠. 근데 문자가 세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문자가 세 개가 나오면 인수분해할 때 힘이 듭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그 각각의 문자의 가장 높은 차수를 찾습니다. 만약에 x가 2차였고 y가 3차였고 z가 1차였다 싶으면 나는 가장 낮은 문자 z를 선정해서 걔의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내림차순은 우리 책 처음 펴자마자 나왔던 겁니다. 차수가 높은 것부터 묶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x3제곱 x로 내림차순한다 하면 x3제곱 있는 거 묶어주고 x제곱 있는 거 묶어주고 x 있는 거 묶어주고 상수 묶어주고 이렇게 항이 4개 나오겠죠. 자, 항이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너가 힘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차수가 낮은 문자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금방 내가 얘기한 대로 x가 3차고 y가 2차고 z가 1차라 하면 z로 묶어주는 게 낫겠죠. 왜? z로 묶고 z 있는 거 묶어주고 z 없는 거 묶어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항이 두 개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편하게 나와요. 일단 자, 중요한 거 했어요. 지금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차수가 낮은 문자를 일단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합니다. 됐어요? 자, 이때 차수가 같으면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뭐 이 말이거든요. 다 2차, 2차, 2차야. 그럼 X로 해도 되고 Y로 해도 되고 Z로 해도 된다. 자, 요거는 시험에 꼭 나올 겁니다. 나중에 변의 길이 가지고 삼각형이나 이런 걸로 언급되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자체 파트가 중요합니다. 자, 차수를 낮게 했어요. 낮은 문자를 선정했어. 그래서 묶었어. 내림차순에서 묶어놨는데 공통인수가 있네. 묶어보니까 공통인수 있어. 그러면 걔를 묶어냈어. 공통인수가 있으면 또 인수분해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런 식으로 푼다. 됐나? 또는 상수항이 길다. 이 말은 내가 금방 얘기했던 Z로 묶어냈거든. 그러면 Z가 없는 애들, 그러니까 X나 Y나 X제곱 Y나 뭐 이런 식으로 Z가 없는 애들은 다 상수 취급이에요. 근데 상수가 길면 상수항만 따로 인수분해한 다음에 전체를 인수분해한다 돼 있는데, 요 내용이 뭐냐면 상수항을 인수분해, 상수항이 여러 개 나와요.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시키고 나중에 우리 만약에 2차로 한다. 요렇게 나오거든. 당연히 문자 여기는 막 Y도 있고 Z도 있고 막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흔히 배웠던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숫자가 아닌 문자겠지만.
약간 번거롭지만 이거 실제로 중3 때 나왔어요. 중3 때도 나왔었고 그때는 문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난이도가 엄청 높은 문제였죠. 그래서 뭐 조금 고득점 문제에서 많이 나왔지만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일반적인 문제로 보면 됩니다. 당연히 또 요 내용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문제 푸는 거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풀 때 놓치면 깝깝합니다.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야. 자, 이거는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는 문자 하나를 갖고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X만 있는 식이야. X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이거 인수분해하래. 그럼 인수분해가 잘 안 되거든요. 공통인수도 안 돼요. 묶어내도.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조립제법을 이용합니다. 자, 조립제법.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인수정리는 어떤 식으로 1차식으로 조립제법 이용합니다. 어떠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나오겠죠. 맞지? 인수분해 된다는 말은 나머지가 0이란 말이니까. 자,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풉니다. 그냥 그게 다예요.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봤자 쌤 문제 푸는 걸 봐야 된다 했다. 맞지? 실제로. 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조립제법에 이 알파 구하는 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책에 나와 있나? 지금 이 페이지가 64쪽인데요. 나와 있네요. 자, 요 네모 밑에 보면, 요 네모 밑에 보면, fx의 최고차항의 계수의 양의 약수 분해, fx의 상수항의 양의 약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겁니다. 맞나? 그렇게가 찾는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가 찾는 건데, 이렇게 찾지 않아요, 우리는. 쌤이 다르게 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푼다기보다는 조금 끼워 넣어서 풀 겁니다. 대부분의, 봐봐, 약수라고 얘기하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약수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숫자가 뭐예요? 1이죠, 1. 맞지? 모든 약수에는 1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1하고 마이너스 1부터 한번 집어넣어보고, 2하고 마이너스 2 한번 집어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그게 조립제법 푸는 건데 밑에 있는 이 내용 쌤이 뭐 만들면서 뺏는 것 같은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만 한 거고 좀 이따가 내가 어떻게 푸는지 이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인수분해는 일단 첫 번째 공통인수가 있으면 묶어냅니다. 내가 중3 때도 얘기했었어요. 뭐라고? 공통인수를 찾아라. 그게 인수분해 첫 번째였거든. 공통인수가 있다. 자, 공통인수가 있으면 묶어내고 공통인수가 없으면 그 상태를 일단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얘가 인수분해 공식 이용해서 바로 되냐? 되면 끝입니다. 근데 만약에 안 된다. 안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하면 공통부분. 공통인수랑 공통부분은 다르죠. 공통인수는 뭐예요? 이거는 공통인수지. 맞지? 근데 이거는 공통인수가 아니죠. 맞죠? 공통 부분이 있는 거지, 그냥. 항이 3개 있는데 똑같은 게 2개가 보이네. 그럼 얘를 치환해서 풀겠다. 이게 공통 부분이죠.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 자, 요거 풀이는 쌤 좀 이따 문제 갖고 해준다 했죠. 보기차식. 지수가 짝수의 형태. 0, 2, 4. 그러니까 상수, 2차, 4차의 형태로 나왔을 때.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요거는 언제였다?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인수정리라는 거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러면 네 생각을 해봐. 시험 문제가 나왔어. 다음을 인수분해하여라 하면 공통인수가 됐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왜? 대부분 애들은 중3 애들이나 아니면 중3 때 배운 인수분해 공식이나 또는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 그 정도만 알면 자동으로 풀리는 거기 때문에 크게 많이 안 나와요. 나올 수는 있죠. 나와봤자 기본 문제겠죠. 자, 대부분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꼬여서 나옵니다. 이 꼬여서 나온 걸 잘 풀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다 푼다고 하면 중3권은 완전 뭐 흔히 얘기하는 꿀이죠, 꿀. 자,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쌤이. 자, 일단 1번 볼게요. 식이 깁니다. 5번 시간에 풀이가 아마 조금 길 거예요. 하나씩 설명도 하고 정리해야 돼서 집중해서 봐야 되고 1번에 보면 a제곱 플러스 3a, a제곱 플러스 3a라는 놈이 공통 부분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3a라는 놈을요. 쌤 내가 t라고 할게요. 뭐 아까는 x라고 한다 했는데 고등학교 수학에서 보통 문자 치환은 t로 많이 합니다. x를 잘 쓰지 않는 이유는 교과서상이나 또는 문제집에서는 X라고 이렇게 진하게 돼 있고 이렇게 누가 봐도 표시돼 있죠. 맞지? 근데 너가 적을 때는 그냥 X 이렇게 적는단 말이야. 맞니?
그래서 잘못하면 곱하기 하고도 헷갈릴 수도 있고요.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X라는 걸 잘 쓰지 않고 T로 많이 치환합니다. T 다음에 U 이런 식으로 많이 치환하거든요. 뭐 문자 치환은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나는 X가 좋으면 X로 하겠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A제곱 플러스 3A를 T라 뒀어요. 그러면 얘는 치환했습니다. T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T 플러스 4죠. 마이너스 27이 돼버립니다. 되겠니? 이거 갖다 풉시다. 간단한 2차 식이죠. 여기부터는 실제로 중3 때부터 나온 형태의 식이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7. 자, 그래서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5가 되고요. 자, 요거 인수분해합시다. 우리 이제 이런 거 쌤 안 적어줍니다. 문자 나왔을 때는 적어주겠지만 숫자는 이제 이렇게 안 합니다. 쌤 바로 암산해버립니다. 알겠죠? 니들도 암산돼야 된다는 거야, 결론은. 할 때마다 익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아, 요거 보고 바로 쌤이 앞으로 이렇게 적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래 됐어요? 캣버림이 지금 고등학교 수학 할 게 아니에요. 중3 인수분해 다시 디벼야 돼요. 맞죠? 알고 있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쌤, 나는 T를 지금 A제곱 플러스 3A를 했거든. 자, 이제 뭐 하자? 역치환합니다. 그럼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7이랑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5로 인수분해 되더라. 요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입니다. 아니, 플러스 5가 아니고 마이너스 5죠? 미안합니다. 자, 요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 2번 문제는요. X제곱 마이너스 3X라는 놈이 앞에가 나와있죠. 이거 갖다 풀려고 하니까 4차식 나오거든요. 지금 그렇게 못 푼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요 앞에 있는 요 두 놈. 보면 마이너스 2로 묶어내보자. 마이너스 2로 묶어내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가 나옵니다. 네, 요 개념을 빨리빨리 찾아야 되죠. 눈에 익어야 됩니다. 맞죠?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가장 좋은 거는 계산력 파트를 많이 푸는 거예요. 알고 있겠지만 내가 딴 애들보다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는 내가 머리가 돌대가리다가 이게 아니고 내가 이해를 못한다가 아니고 계산력 파트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곱셈 공식이나 뭐 인수분해 같은 기본적인 이런 내용을 많이 풀어야 돼요. 그러면 딴 애들보다 훨씬 빨라집니다. 속도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요거 두 번째 거는 2로 묶어냈고 뒤에 마이너스 8 있죠. 자, 이 식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자, 얘를 뭘로 한다? X제곱 마이너스 3X를요, 쌤이 T로 치환하겠습니다. 공통 부분을 내가 지금 만들었는 거죠. 얘는 공통 부분이 눈에 보였고, 여기는 안 보였는데, 실제로 조금만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치환했죠? 는. 그러면 얘는 T제곱입니다.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얘는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2가 돼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제 역치환해야 되죠? 인수분해 형태가 끝났으니까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뭐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를 집어넣자. 자, X제곱 마이너스 3X를 집어넣었어요. 아까는 끝났죠? 아까 왜 끝냈냐 하면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데 인수분해 됩니다. 보면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죠. 얘도 인수분해 됩니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답을 정리해줘야 돼요. 알겠니? 자,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것도 한번 봅시다. 쌤, 3번은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X 플러스 4. 근데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 나오는 이 상수들. 이거 지금 2번, 3번이 우리가 찾아내는 거야, 공통 부분을. 상수들을요, 조합합니다. 어떻게? 두 개씩 더해서 같은 값 되게 조합시켜요. 자, 봐라.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4고, 얘랑 얘랑 더하면 플러스 6. 조합 안 되죠? 자, 얘랑 얘랑 더하면 플러스 1, 얘랑 얘랑 더하면 플러스 1 나오죠? 요렇게 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의 형태는, 자, 순서 내가 조합한 대로 적어볼게요. X 마이너스 1이랑 X 플러스 2. 그 다음 X 마이너스 3이랑 X 플러스 4. 하고 플러스 24. 자, 얘 풀겠다고. 자, 이제 앞에 거 딱 두 개 끊어서 정리합니다. 쌤, 요 놈과 요 놈을 일단 풀어버립니다. 내가 두 숫자를 더해서 같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봐봐. 얘 갖다 풀면요, 앞에 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넣어줘. 얘들 둘이 더한 숫자가 요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x제곱 x제곱 똑같이 나올 거고 얘들 둘이 더하면 또 똑같은 모양 나와요. 그래서 치환을 하는 겁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플러스 2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치환해야 될 부분이 보입니다. x제곱 플러스 x, x제곱 플러스 x 맞지? 얘 치환합니다. 얘는 x제곱 플러스 x를 t라고 잠깐 넣을게요. 그럼 얘는요 t-2랑 t-12랑 플러스 24죠. 맞나요? 계속 정리합니다. 얘는 분배 법칙 풀어버리면요 t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마이너스 24 플러스 24 뭐 이렇게 돼버리네. 자, 이 문제는 좀 간단하게 나와버렸죠. 왜? 플러스 24 마이너스 24가 없어지게 되니까요. 어? 쌤 뭐 잘못 적었나? 미안합니다. 쌤 잘못 적었죠 이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이죠? 맞지? 그럼 요거 마이너스 10인데 쌤이 요거 플러스로 봐버렸네. 미안합니다. 요거 다시 적을게요. 요거 두 개 다시 풀게요. t제곱 마이너스 14t 플러스 24 플러스 24네요. 자, 이렇게 풀면요 t제곱 마이너스 14t에다가 플러스 48 돼요. 당연히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t 마이너스 8 t 마이너스 6 이게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알겠죠? 다시 t 아까 x제곱 플러스 x였죠? 집어넣습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됐나요? 자, 요거 인수분해 되나? 곱해서 마이너스 8인데 더해서 1 되는 숫자는 없죠? 맞지? 얘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맞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 할 때 차근차근 해야 돼요. 한번 틀려버리면 다시 풀기 귀찮죠. 인수분해 파트 예전에 해봤지만. 자, 보기차식입니다. 자, 보기차식의 풀인데 설명을 간단하게 확인해야 되겠죠. 지금 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먼저 확인하는데 자, 설명합니다. 보기차식은요 뒤쪽에 보기차 방정식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끝내고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보기차 방정식 때 이거 설명 다시 못해요. 내가 뭐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해주면서 넘어가겠지만 지금처럼 상세히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쳐다봐야 돼요. 보기차식이라는 거는 문자의 차수가 짝수로 나와 있는 형태인데 일단 보기차식은 첫 번째 x제곱을 치환합니다. 쌤 뭐 t로 하니까 자 x제곱을 치환합니다. x제곱을 치환한다는 뭐든 다 써요. 자 두 번째 치환한 식거 가지고요 인수분해를 시켜봅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되면 끝난 겁니다. 그냥 다시 역치환 맞죠? 자 문제는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요 첫 번째 완전제곱식을 만듭니다. 완전제곱식은 우리 중학교 3학년 2차함수 풀 때처럼 1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해서 올리고 뭐 이런 기억나죠? 맞지?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건데 실제로 형태는 좀 달라요. 뭐를 건드리지 않냐 하면 보세요. 완전제곱식을 만들 때는 2차와 상수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이렇게 했었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뭐 4돼 있었어. 만약에 그러면 이거 완전제곱식 만들려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하고 이거 2로 나눈 마이너스 1 제곱해서 플러스 1 다시 마이너스 1 플러스 4에서 이렇게 완전제곱식을 만들었죠. 맞지? 그때는 지금 뭘 안 건드렸습니까? 얘 가지고 푼 거야. 맞나요? 맞지? 근데 보기차식은 이렇게 푸지 않습니다. 보기차식은 어떻게 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인데요 얘를 건드리지 않아요.
보기차식 풀 때는. 그럼 어떻게 푸냐면 x제곱 플러스 4 있으려면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똑같은 거 두 개, 여기 2, 2잖아 맞지? 두 개 더한 값을 여기 적어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4x가 될 수도 있고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칙으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6x, 여기는 플러스 2x, 이런 식으로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제곱식 만드는 형태가 약간 다릅니다. 문제 갖고 봐주겠지만 일단 완전제곱식 만든다 했다. 자, 완전제곱식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두 번째, 뒤쪽에 나와 있는 완전제곱식을 만들고 났을 때 뒤쪽에 나와 있는 거에 부호를 선정합니다. 자, 부호가 마이너스를 선택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내가 금방 어치가 하나 만들었고 이거 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들었는데 양 끝에 숫자 2차와 상수를 그대로 놔두면 중간에가 항상 뿔마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완전제곱식 만들면. 근데 뿔마 만들어서 뒤쪽에 같아지려고 만들잖아. 아까 이거 플러스 4x였고 이거 마이너스 2x였으니까 같아지려고 마이너스 6x 했고 여기 마이너스 4x면 이거 돼야 되니까 플러스 2x 했거든요. 그때 마이너스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지우자 이거야. 문제 계속 봐주면서 가겠지만 실제로 애들 초반에 들을 때는 어려워요. 그리고 오래 걸립니다. 봐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꼴로 인수분해 시킵니다.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요, 요 크게 봐서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인수분해가 됐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다 풀립니다. 그 문제는. 알겠어요? 자, 한번 풀어봅니다. 눈 떼지 마세요, 여기 있는 거는. 자, 일단 보기차식이에요. 쌤이 치환했습니다. 그럼 이 쌤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3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맞나요? 요거 인수분해 되나 묻는 거죠. 자, 얘 인수분해하면요, 3t t 마이너스 1 플러스 2 뭐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네, 요 인수분해는 그냥 바로 넘어간다 했습니다. 졸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나왔죠. 인수분해가 돼버렸죠. 인수분해가 됐으면 끝났어요. 뭐 하면 돼? 다시 역치환하면 돼요. 그럼 얼마 돼요? 3x제곱 플러스 2,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맞나요? 이해됐나? 이제 뭐 하자? 요거 인수분해 또 되죠? 3x제곱 플러스 2, 그리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자, 볼게요. 보기차식 중에서 가장 간단한 식입니다. 알겠어요? 보기차식 중에서 간단한 형태의 식이라고요. 이거 보고 와 어렵다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 밑에 인수분해 안 되는 거 못 풀어요. 자, 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 x제곱을 t라고 놔요. 내가 왜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보기차식이니까요. 맞죠? 자, 보기차식이라서 x제곱이 t로 나왔어요. 그럼 이 식은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2가 되는데요. 쌤, 참 다행인 게 얘도 인수분해가 돼요. 맞나요? 그래서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 되거든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되나요? 돼요. 지금 두 개 다 뭐야? 인수분해가 되네. 자, 이제 인수분해 안 되는 거 나오겠죠? 자, 3번 봅니다. 3번 보면요, 또 보기차식이야. 그래서 쌤 x제곱을 t로 놨어요. t로 놓고 보니까 식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예요. 잡아라,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죠, 이제부터. 자,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얘가요,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이러한 방법이 있다 했다, 맞지? 자, 이거 쭉 넘어가야 됩니다. 자, 하는 거 보세요. 천천히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뭐 하냐면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요. 완전제곱식 만드는데 뭐를 그대로 두냐 하면 2차와 상수를 그대로 둡니다. 2차와 상수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어떤 거를 건드리냐면 1차를 건드려야 되는데 내가 금방 이게 뭐라 했어요? 완전제곱식이라 했죠. 자, 이미 중3 내용이 어느 정도가 돼 있으면 이건 다 돼야죠. t제곱하고 4가 나오면 완전제곱식 중간에 뭐가 나와야 돼요? 4t가 나와야 됩니다. 플러스 4t. 맞죠? 그래서 쌤, 내가 여기에 원래 없던 플러스 4t를 붙였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4t가 나올 수도 있어요. 됐니?
자, 같아져야 되죠. 위의 식이랑. 자, 위의 식이랑 같아져야 되는데 원래가 마이너스 8t거든요.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12t라는 걸 했어요. 됐지? 그 다음에 원래가 마이너스 4t거든요. 그러면 같아지라면 마이너스 4t라는 걸 붙여야 돼요. 자, 아까 쌤이 뭐라 했었냐면 부호가 마이너스를 선택하라 했어. 쌤, 근데 풀다 보니까 둘 다 마이너스가 나왔는데요. 둘 다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이게 둘 다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는요, 숫자가 제곱수를 선택합니다. 다시, 부호가 마이너스를 선택하면 되는데 무조건 마이너스야 돼. 근데 이 문제에서 부호가 둘 다 마이너스로 떨어졌잖아. 제일 뒤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미 얘들은 완전제곱식이 됐어요. 완전제곱식을 만들었는데 요 뒤에 떨거지들이 마이너스를 나오면 걔를 선택해라. 근데 이 문제는 둘 다 마이너스 나왔다. 둘 다 마이너스 나오면 어떻게 해라? 제곱수를 선택해라야. 책에 이런 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잘 들어놔야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누굴 선택해야 돼요? 12가 4가. 4가 맞겠죠? 12는 제곱수는 아니야. 2 루트 3의 제곱이니까 루트가 튀어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아, 쌤, 여기서 나는 얘를 지우겠습니다. 얘를 선택하지 않겠다, 이 말이야. 그럼 밑에 걸로 계속 갑니다, 이제. 2번까지 했죠? 이제, 봐봐. 인수분해합니다, 얘. 얘는요, t-2의 제곱이에요. 일단, 맞나요? 그 다음 보세요. 마이너스. 잘 봐. 얘는 4t인데, 한 번 더 적을게요. t-2의 제곱이고요. 잘 봐라. t는 이제 역치환합니다. 얘만 먼저 역치환해볼게요. t는 누구였어, 원래? x제곱이었죠. 4는 2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잘 봐야 돼요. t는 어차피 제곱수야. 원래가 제곱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앞에 것도 제곱수를 찾았던 겁니다. 왜? 그래야 전체 제곱이 되거든. 왜 전체 제곱으로 만들었을까? 합차공식 쓰려고요. 자, 얘 정리합니다. 얘 어떻게 합차공식 기억나나? 제곱 빼기 제곱은 얘랑 얘랑 한 번 더한 거. t-2랑 2x랑 한 번 더한 거. 그 다음 t-2랑 2x랑 한번 뺀 거. 요렇게 나오겠죠? 맞지? 이제 보기 좋게 t만 다시 바꿔 적으면 되겠다. 맞지? t 뭔데요? x제곱 플러스 2x-2. 내가 순서 바꿨어요. 내림차순으로. 자, t는 x제곱이었어. x제곱 마이너스 2x-2 됐죠. 자, 그럼 애들 얘기해. 쌤, 여기서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확인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왜? 여기서 인수분해 되는 거였으면 애초에 인수분해 됐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이거 인수분해 안 될 거예요. 됐나? 그 다음 4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4번 중요한 거다. 다시 얘기하는데 보기차식은 지금 처음 보는 거죠. 처음 보는 건데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아요. 실제 너희들이 연습한다고 적어보면 중간중간에 실수가 계속 나오고요. 또 풀이식 자체가 짧지도 않아. 쌤은 암산을 통해서 조금 빠르게 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아직 안 익숙하거든요. 보기차식 엄청 중요한 겁니다. 4번 본다. 똑같이 x제곱을 쌤 t로 놨어요. 보기차식이니까. 그러면 이 식은요,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9가 됩니다. 자,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마찬가지 인수분해 안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인수분해 안 되죠. 얘도 지금 마찬가지 인수분해 안 되고 있고, 맞지? 자, 인수분해 안 됐을 때는 뭐를 건드리지 마라. 2차와 상수는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뭐 써라. 완전제곱식 만들어라, 이 말이죠. 자, 완전제곱식 만듭니다. t제곱 여기 플러스 9, t제곱 여기도 플러스 9. 자, 완전제곱식에서 t제곱 여기 9 넣으면 중간에 뭐가 나와야 돼요? 6t가 나와야 돼요. 헷갈리면 9가 나왔으면 3, 3이잖아. 원래 우리 인수분할 때 맞지? 밑에 3, 3이잖아. 얘들 둘이 더한 값이야. 그게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 뭐 나옵니다? 플러스 6t. 자, 이것도 내가 만든 거라서 쌤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플러스 6t. 당연히 마이너스 6t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칙. 얘가 플러스 2t니까 같아져야 되겠죠. 얘가 플러스 2t니까 뒤에 뭐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8t가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4t가 나와야 되죠. 얘가 마이너스 6t니까 플러스 8t가 나와야 되죠. 맞지? 자, 이제 내가 바로 고려할게요. 뭐 지워야 돼요? 위에 식 지워야 돼? 밑에 식 지워야 돼? 밑에 식 지워야 돼요. 왜요? 마이너스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밑에 식을 날립니다. 이렇게 밑에 식 날리고 이제 따라갑니다. 그러면 쌤 얘는요 t 플러스 3의 제곱, 지금 앞에 거 완전 제곱식 만들었죠. 마이너스 4t인데 뒤에 있는 t부터 역치함 먼저 할게요. 그러면 t 플러스 3의 제곱 하고 4는 2의 제곱이고 t는 x의 제곱이거든. 그래서 얘를 한꺼번에 묶어서 어떻게 한다? 2x의 제곱으로 가겠다. 됐습니까? 자, 계속합니다.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죠. 합차 공식 써야 되네요. 얘랑 얘랑 한번 뭐 합시다. t 플러스 3이랑 2x랑 한번은 더 합시다. 그 다음에 t 플러스 3이랑 2x는 한번 뺍시다. 이거죠. 이제 마지막 역치환 하면 됩니다. 다시 여기 t 아직 덜 치환해놨으니까 역치환 덜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죠. 맞지? 이해됩니까? 이건 연습은 안 되죠? 되겠어요? 이게 보기차식이에요. 자, 보기차식이 지금 네 문제 중에서 두 문제는 어떻게 나왔어요? 인수분해가 된다. 앞에 있는 1번, 2번은 인수분해가 되고요. 3번, 4번은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시험 나올 확률이 크죠, 당연히. 맞죠? 그리고 얘는 다시 얘기하지만 요 파트만 나오면 그냥 우리 시험 직전에 한번 싹 풀리면 돼요. 근데 요 파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 방정식에서 이런 문제는 계속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미리 알고 있어야 나중에 편하다는 거죠. 분명히 얘기하는데 지금 봐봐,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곱셈 공식 더 어려운 사람도 있고 인수분해 더 어려운 사람 있어요. 분명히 분명히 봐봐, 6개월 뒤에 학교 이제 개학해서 학교에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겠죠. 우리 지금 선행이잖아, 중3이잖아. 자, 배우기 시작하는 학생들은 그때 가서 외우려고 그러면 실제로 늦어요. 자, 왜 늦냐면 과목이 많아. 그리고 내용이 어려워요. 고등학교 자체는 땡길 수 있는 건 미리 땡겨놔야 돼. 그리고 고등학교 공식 안 외워서 넘어갔던 애들 고1 때도 결론적으로 안 외웁니다. 그러면 난 막 날아가겠죠. 날아가다가 없어도 상관없겠네 싶은 파트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안 외웁니다. 고2 올라가면 또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곱셈 공식 모르면, 인수분해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보기차식이라는 형태였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하는 식의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얘기했죠? 문자가 여러 개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 걔는 기억납니까? 문자가 여러 개면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문자를 선택해야 돼. 내가 정리하고 싶은 문자로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요건은 뭐였다? 차수가 낮은 문자를 선택한다 했어요. 자, 만약에 차수가 다 똑같다면 어떻게 한다? 아무거나 써도 된다. 보통은 X로 많이 하죠. 자, 차수가 낮은 문자를 선택해서 그 다음은 내림차순합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되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X 몇 차예요? X 몇 차니? 1번? 3차. Y 몇 차니? 3차. Z 몇 차니? Z 몇 차예요? 2차죠. 맞지? 자, 1번식은요, 쌤, Z를 내가 선택했어요. 왜요? 얘만 2차거든요. 됐나? 자, 내림차순합니다. 쌤, Z제곱 있는 거 묶어낼게요. Z제곱 있는 거 동그라미 쳐볼게. 플러스 XZ제곱. 마이너스 YZ제곱이죠. 맞지? 내가 Z제곱으로 묶어냈다, 인수분했단 말입니다. 저 둘을. 인수분해하면 뭐 남아요? X-Y만 남습니까? 보이나? 그 다음 5번엔 Z로 묶어냅니다. 자, Z가 뭐 있냐 하면 쌤 여기에 Z 있고요 여기에 Z 있어요. 맞지? 자, Z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나와요. 그 다음에 Z 없는 거로 정리합니다. Z 없는 거 뭐 지금 줄 쳐놓지 않은 거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에요. 내가 이거 왜 갈로 쳤을까? 항이 세 개로 보이라고 갈로 쳐놓은 겁니다. 알겠어요? 항을 세 개로 보이라고 갈로 쳐놓은 거야. 자, 정리합니다. 이제 인수분해. 여기부터는 그냥 인수분해예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인수분해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부터 찾아야 되잖아. 맞지? 근데 요거 인수분해 되죠, 우리? 좀 더 분해시켜놓자고. 얘도 인수분해 됩니다.
자, 조금 더 분해시켜 볼게요. z제곱에 x-y 더하기 z에 x-y, x+y 플러스 요거 인수분해는 5번에 배운 거죠. x-y,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그러면 지금 아직도 크게 봐서는 항이 몇 개야? 3개죠. 지금 항이 3개 있잖아, 맞지? 공통인수부터 찾자. 공통인수 뭔데요? 쌤, 첫 번째 항에도 x-y, 두 번째 항에도 x-y, 세 번째 항에도 x-y가 남아요. 맞니? 정리합시다. 이거 x-y로 묶어낼게요. x-y로 묶어내면 이제 남는 거 쭉 다 적어야 되죠? 자, 첫 번째 항에서는 z제곱이 남았고요. 두 번째 항에는요, z에 x 더하기 y가 남았고, 세 번째 항에서는요,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이 남았어요. 됐나요? 자, 요거 안에 거 인수분해가 가능할까? 해보고 싶은데 이건 인수분해 안 돼요. 지금 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왜 안 되는지 한번 볼게. 얘는요, x-y. 실제로 이거 인수분해 해보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또 다 푸른 다음에 차수가 낮은 문자를 찾아서 내림차순 시켜서 또 해야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얘는 x도 2차고 y도 2차예요. 알겠니? 되겠어요? 한번 볼게요. 얘는 z제곱 플러스 xz 플러스 yz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보기만 조금 이쁘게 적어 놓을게요.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해야 된다. 쌤 하나 질문할 거니까요. 순서대로 적어 볼게요. 이쁘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플러스 xz 플러스 xy 플러스 yz.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모양이죠. 기억나나 이거 혹시? 요거 어디서 많이 봤었어요? 곱셈공식 변형에도 있었고 기본적인 곱셈공식 형태에서도 많이 언급됐던 문제입니다. 얘는요, 2분의 1에 요거는 변형입니다. 요거는 지금 이거 다 끝났어요. 끝났어. 혹시나 기억 떠올리라고 한 겁니다. x 플러스 y 전체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z 전체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z 전체 제곱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이 1번 문제가요 엄청 중요합니다. 1번 문제가 엄청 중요합니다. 1번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은 얘가 플러스 플러스로 나와요. 형태가. 그러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 형태로 떨어지거든요. 나중에.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알겠지? 근데 이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0 딱 해놓고 얘를 만족하는 XYZ를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 그 삼각형이 어떠한 삼각형입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어. 원래 문제대로 해서 는 0 나왔으면요. 얘는 절대 0 안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XYZ는 전부 다 양수죠. 삼각형의 변이라고 했으면 내가. 양수, 양수, 양수 곱하고 제곱하고 더하면 무조건 양수 나와. 이거 0 안 돼요. 그럼 얘는 0 돼야 되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문제 응용으로 가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를 XYZ를 한다. 이때 얘가 0 됐다. 문제에서 말하는 1번 식이 0 됐다. 됐나? 무슨 삼각형입니까? 라고 물어버려. 봐. 제 정량이 여기까지 나왔죠? 얘 절대 0 안 돼요. 주황색 줄 쳐놓은 부분. 절대 0 안 됩니다. 다 양수거든요. 그래서 얘가 0 돼야 돼. 얘 0 되려고 그러면 X랑 Y랑 같아야 되죠. 맞나? 따라서 얘는 X와 Y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적어야 돼요. 답은 나중에 되면 알겠어요?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그냥 기본적인 인수분해 형태 한번 봅시다. 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이거 단골입니다. 단골 시험 문제 보기차식이랑 문자가 여러 개인 거.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봅니다. 2번은요, 일단 공통인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대충 문제에서 묶어놨지? 항 3개로 보이죠? 공통인수 있어, 없어? 없어요. 공통인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 풀어야 돼. 자, 풉니다. 자, 얘 갖다 풀면요, a제곱 b, 앞에 거 풀었어. 두 번째 거는요, a 마이너스 ab제곱, 세 번째 거는요, b제곱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제곱, 그 다음은 ac제곱, 그 다음은 마이너스 a제곱 c죠.
맞죠? 잘 봐봐. 문자 세 마리 맞죠? A 몇 차야? A 몇 차입니까, 지금? 2차. B는요? 2차. C는? 2차.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뭐,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 돼요. 자, 그래서 쌤이 선택을 뭘로 하겠다? A로 해보겠다. 일반적으로 이게 간단하니까요. 자, 선택을 A로 했어요. 그럼 이 식 바꿔 정리해야 되네. 자, 얘는 A제곱 있는 거 묶어낼게요. A제곱 여기 있죠? 또 A제곱 여기 있죠? 맞지? 그러면 뭐 나와요? B-C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A 있는 거 묶어볼게요. A 있는 거 여기랑 여기 있죠? 맞죠? 그럼 얘는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가? 맞죠? 근데 여기 B-C가 나왔으니까 순서 바꿔주려고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적을게요. 단, 원래 B제곱 앞에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내가 요거를 마이너스로 바꿔 적었어. 풀면 똑같습니다. 맞죠? 마이너스 AB제곱 플러스 AC제곱. 됐나요? 그 다음 남는 상수 뭐 있어요? 얘죠? 맞지? 얘 그대로 갖다 적으면 돼. 그대로 갖다 적을게요. 그대로 갖다 적으면 뭐 나와요? B제곱 C 마이너스 BC제곱. 자, 크게 봐서 항이 세 개로 나눠졌어요. 이제 인수분해 되는 것들은 인수분해 시켜주라 했어요.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각각의 인수분해 덩어리 덜 되는 게 보이죠, 아직? 그래서 인수분해 합니다.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C. 그 다음 얘는요, 인수분해 하면 BC에 B 마이너스 C. 됐나? 이제 인수분해 됩니까? 눈에 보여요? 뭐 보입니까? B 마이너스 C로 보이죠? 자, 묶어냅니다. 잘 봐. 얘는 아까 인수분해가 안 됐지, 얘가. 맞지? 근데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얘는. 일단 한번 보자. A제곱. 여기 B-C 나가면 요거 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에 B 플러스 C 나오죠? 요거나 B-C 나가면 BC 나오죠? 맞지? 자, 요거 인수분해하는 거 한번 보자. 쌤, 누구누구 꼽혀놨어요? B랑 C 꼽혀놨다, 맞지? 맞니? B, C. 여기는요, A, 우리 중학교 때 하던 방법입니다. 맞지? 이렇게 크로스하면 AC 나오고, 이렇게 크로스하면 AB 나오고, 그거 두 개 다 하면 AB 더하기 AC 돼야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C 나오죠? 그래서 부호가 반대니까 얘들 둘이를 부호로 반대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풀면 다 나옵니다. 이거 두 개 곱하면 A제곱, 요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AC, 요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AB, 요거 두 개 곱하면 플러스 BC. 다 나오죠? 이거 연습해야 돼요. 중학교 때 하는 방법 똑같은데 숫자 대신에 문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쌤 인수분해 끝났네요. 어떻게 해요? B-C, 그리고 요거 그대로 A-B, 그 다음 요거 그대로 A-C, 뭐 책에서나 뭐 C-A로 갖고 앞에 마이너스 주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뭐 요렇게 적어놔도 틀린 건 아니니까요. 요런 식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생각보다 요런 문제들이 응용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봐봐. 는 0으로 만들어버리면 얘는 A랑 B랑 같아야 되고 B랑 C랑 같아도 되고 C랑 A도 같아도 되죠. 맞지? 이해됩니까? 뭐 그러니까 이등변삼각형일 수도 있고 정삼각형일 수도 있고 막 이런 언급된단 말이야. 도형으로 언급해버리면. 자, 봅니다. 세 번째. 쌤, 얘는요. 문자가 몇 개예요? 문자가 두 개예요. 맞죠? 좀 더 간단합니다. 실제로 보면. 문자가 두 개예요. 얘는 X. 2차, Y 2차, 나머지 없죠? 그래서 내림차순합니다. 자, 내림차순할 때는 둘 다 2차니까 내가 뭐 한다? 선택을 X로 선택할게요. 됐지? 아, 내가 선택을 X로 선택한다. 그러면 내림차순할게요. 2X제곱. 자, X제곱 있는 거 얘밖에 없죠? 맞나요? 자, 이제 X 있는 거 고릅니다. 여기 X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X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X 있는 거 고르면 Y 플러스 10의 X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X 없는 거 고르면 앞에 요거 2차 마이너스 나와 있어서 쌤 묶어낼게요. 그냥 Y제곱 그럼 얘도 마이너스 묶어내니까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 인수분해 합니다. 잘 보세요. 얘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실제로 얘 Y 마이너스 6 Y 플러스 2입니까? 이거 빠르게 돼야 된다. 맞지? 그래서 해보겠다고. 쌤 여기 Y 마이너스 6 여기 Y 플러스 2 여기 뭐 EXX 이렇게 해보는 거죠. 해가 조합 안 맞으면 위치 바꾸고 부호 바꾸고 하면 되잖아. 맞지?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X는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문자 Y만 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2Y죠.
맞나요? 요렇게 요렇게 곱하면 얼마 돼요? Y죠. 맞지? 근데 앞에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둘 중에 아무 때나 갖다 붙일게요. 그럼 다시 봐. 요렇게 요렇게 곱하면 2y. 요렇게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y. 두 개 더하면 플러스 y 나왔죠? 맞지? 숫자에 봅니다. 2랑 2랑 곱하면 4죠? 맞나? 자, 여기 1이랑 플러스 6이죠? 곱하면 6이죠? 두 개 더하면 10입니다. 나와버렸어요. 쌤이 그냥 뭐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순서가 맞아버렸죠, 지금? 그러면 그건 그대로 답이죠? 그래서 쌤이 답은 어떻게 돼요? EX, 요거 쭉 적으면 되지. 분배 풀어서. 마이너스 y 플러스 6. 요거 쭉 적어서. x 플러스 y 플러스 2. 요렇게 나온다고요. 되겠어요? 조금 힘들죠? 힘들어도 어쩔 수 없다. 무조건 해야 되는 내용이야. 7번 봅니다.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어. 문자가 하나일 때 쓰는 거라 했다, 내가. 그리고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는요, 그냥 무조건 암기예요. 지금 너가 알고, 암기가 아니고 이해예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앞, 뒤쪽에 나오는 방정식 전부 다 이걸로 풉니다. 쌤, 1학년이라서 이걸로 푸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쌤이 고3 문제 풀어줄 때도, 고2 문제 풀어줄 때도 이걸로 풉니다. 차수가 높은 방정식을 정리할 때는 무조건 인수정리예요. 됐니? 실제로 이 세 개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치아는 솔직히 익숙하니까 잠깐 패스해놓고 보기차식하고 문자 여러 개 맞지? 지금 이렇게 했잖아. 보기차식하고 문자 여러 개. 그 다음에 인수정리 이용하는 거거든. 자 봐봐. 보기차식은 어떤 거다? 지수가 짝수의 형태로 나오는 거다. 얘는 내가 지금 문자가 여러 개일 때 내림차순 이용해서 푼다 했었죠. 맞지? 그 다음 얘는요. 문자가 한 개야. 문자 하나로 나옵니다. 문자가 한 개일 때는 인수정리.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봐봐. 어떻게 하는지. 얘는 끼워넣기야. 보세요. 1 집어넣어봐. 0 되는지. 얼마인지 구하라는 게 아니야. 0인지 아니지만 판단하면 돼. 1 집어넣으면 0 돼요. 0 아니죠? 패스.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0 나옵니까? 맞나? 그럼 끝난 거야. 자, 내가 지금 쌤 숫자는 내가 막 때려서 집어넣어서 풀었죠? 맞지? 아까 적어줬던 게 밑에 있던 그 분수가 뭐였냐면 이 숫자 이거 뭔데요? 읽어봐. 1이죠? 맞지? 제일 마지막에 숫자 뭔데요? 6이죠? 맞지? 이거의 약수. 그러면 다시 1의 약수는 뭔데요? 1밖에 없죠? 6의 약수는 1, 2, 3, 6이죠? 맞지? 거기에다가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라 했어요. 그래서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는 봐봐. 1, 1분의 2, 2, 3, 6 집어넣어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집어넣으란 말이거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다? 봐봐, 어차피 약수,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약수를 집어넣을 때는 기본적으로 1이 제일 많이 나와. 그 다음에 2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너가 아는 숫자의 반은 전부 다 2의 배수잖아. 맞죠? 그러니까 1, 2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1 집어넣어보면 안 됐네? 그럼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보고. 그것도 안 됐네? 그럼 2 한번 집어넣어보고. 또 안 됐네? 그럼 마이너스 2 한번 집어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단, 이게 스캠 아무거나 막 집어넣는데도 계속 집어넣어도 안 돼요, 안 나오던데요 하는 건 있어요. 그런 건 어떤 거냐면 만약에 여기가 3, 여기가 24니까 3, 24 이용해서 뭘로 만든다? 3분의 24, 8 뭐 이런 것도 집어넣어 볼 수 있어야 되고 요령이 조금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식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대부분은 뭐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진짜 많아봤자 3, 마이너스 3까지 집어넣으면 다 나옵니다. 자, 그럼 다시 봐봐. 봐봐. 어차피 얘 인수분해하는 거잖아. 맞지? 이거 0 되는 거 내가 찾으라 했거든. 왜 0 되는 거 찾느냐 하면 우리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 인수정리 이용하는 거야. 뭘로 나눴을 때 몫이 뭐고 나머지가 0이면 맞지? 인수정리. 그게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봐봐. 3차면 이 덩어리가 일반적으로 3개 나오게 돼요. 인수분해 해보면. 맞니? 근데 지금 1개 찾았지. 그럼 3개 다 찾아야 되나? 아니요. 지금 안 찾아도 돼요.
왜냐하면 2차부터는 너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거든, 쉽게.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조립제법 씁니다. 1, 마이너스 4, 1, 6. 조립제법 씁니다. 내가 아까 뭐 집어넣으라 했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라 했죠? 지금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이거 무조건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집중해요. 자, 요거 내려오면 1,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5, 곱해서 올라가면 5, 더하면 6,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6이죠. 맞지? 다시 들어갑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야 돼. 맞지? 근데 뭐 집어넣어야 될지도 헷갈리잖아, 원래는. 맞니? 이건 요령이야, 요령. 원래는 이렇게 계속 가야 되지만 요령이죠. 자, 봐. 쌤, 요식 정리하니까요. 보세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 됐어요. 우리 그 나머지 정리 파트, 다항식 나눗셈 파트로 가야 돼. 쌤,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거 이거. 그 다음 얘가 뭔데요? 상수 1차, 2차가? 그러면 어떻게 적어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하고 나머지 0입니다. 이거거든, 원래는. 근데 나머지 0은 안 적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 된 거죠. 이제 뭐 하자? 똑같이 조립제법 쓰는 게 아니고 2차는 우리 인수분해 이미 익숙하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 해버리면 됩니다. 다시 봐봐. 3차니까 내가 몇 개만 찾았어? 한 개만 찾았어. 왜? 2차는 내가 나중에 인수분해 하려고. 4차면 내가 몇 개 찾아줘야 돼? 두 개 찾아줘야 돼. 5차식이면 몇 개 찾아줘야 돼? 세 개 찾아줘야 돼. 알겠니? 0 되는 값을. 자, 얘 한번 해볼게요.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1 집어넣어 봅시다. 1 집어넣으면 되나 안 되나? 눈으로 봐. 1 집어넣으면 돼, 안 돼? 딱 봐도 안 되잖아. 맞지? 맞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실제로 누구. 알겠지? 아까 그 방법 쓰면 분수로 만든 약수 형태. 그 방법 쓰면요. 좀 쉽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더 많이 걸려요, 실제로.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까지만 같이 집어넣어 봐. 그리고 안 됐다 그러면 아까처럼 해봐야 돼. 자, 1 안 되고, 1은 안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플러스 34, 플러스 24죠. 0 안 됩니다. 맞죠? 자, 마이너스 1은 안 돼요. 자, 2 집어넣어 볼게요. 8, 3, 24. 2 집어넣으면 4, 5, 20.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4, 플러스 24. 이게 0 안 되죠? 맞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0, 플러스 64, 플러스 24. 이것도 0 안 됩니다. 맞나요? 3 집어넣어보자. 3 집어넣으면 27 곱하기 3이니까 81 나와요. 3 집어넣으면 9, 5, 45 나오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5, 170 나옵니까? 맞나요? 플러스 얼마 돼? 24 나오나? 자, 이거 계산해보자.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만데요? 마이너스 115입니까? 맞아요? 3 집어넣으면 90, 쌤, 뭐, 이게 얼마 나왔지? 이게 왜 일어났지? 3 집어넣으면 얼마? 이거 쌤 잘못 계산했죠? 9. 90에 12, 100입니까, 이거? 맞죠? 쌤 계산 잘못했네.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00? 뭐, 어차피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봐봐. 끝자리만 봐봐. 7인데. 끝자리가 5니까 0 안 나오죠, 이거? 맞지? 이것도 안 되네. 쌤, 마이너스 3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까지 해도 안 되면 분수로 가야 돼. 대부분은. 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요. 이거 마이너스 81 돼요. 이거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5 되고요. 요거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102 되고요. 플러스 24예요. 자, 이 계산하면 126.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26. 다음 0 나오죠? 시크대가 찾았네. 쌤, 마이너스 3인 거 내가 지금 찾았어요. 그럼 바로 조립제법.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4, 플러스 24. 뭐 넣었더니? 마이너스 3 넣었더니 이거 0 나오더라 이거야. 여기 0 안 나오면 틀린 거다. 자, 계산합시다. 내려오면 3, 곱하면 마이너스 9, 더하면 마이너스 14, 곱하면 플러스 42, 더하면 8인가요? 곱하면 마이너스 24, 더하면 0 나오죠? 맞지? 하나만 찾아도 된다. 왜 하나만 찾아? 3차식이거든. 2차식은 내가 인수분해하면 되거든, 맞지? 그래서 예식 정리하니까 어떻게 나오냐? x 플러스 3. 왜?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0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3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8 나오고요. 계속 정리하면 얘 인수분해 되죠.
맞나? 어떻게 돼야 돼요? 4, 2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나옵니까? 맞죠? 2차식 인수문에는 내가 지금 안 도와줍니다. 알겠어요? 안 되면 뭐 나한테 와서 선생님 문제집 뽑아주세요 하든지. 자, 인수분해를 실컷 해놓고 보니까요, 이제 그 인수분해를 이용한 활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 중3 때도 있었죠, 활용은. 맞지? 그때도 나왔어요, 이런 문제는. 단 2차로만 나왔지. 봅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가 뭐야? 2019죠. 그래서 2019를 내가 뭘로 하겠다? T로 치환합니다. 자, 왜 치환합니까? 복잡하니까. 2019를 3번 곱하기는 힘드니까. 맞죠? T로 치환하면 잘 보세요. 얘는 T죠. 얘는 T에서 1 뺀 거죠. 맞나요? 그 다음 얘는 T의 3제곱 플러스 1이죠. 정리됐어요? 이제 뭐 하자? 인수분해합니다. 보세요. 니들 대부분이 여기서 제일 힘들어해. 이 뒤에 부터는 계산이 아니고 이론이기 때문에 공부 쪽 하는 애들은 듣고 아악 하고 넘어가는데요, 이거는 들어도 안 해보면 못 따라오거든. 그래서 대부분 애들이 여기서 풀다가 다 지루해하고 짜증나고 이래. 근데 그거 이겨내야 돼. 어차피 해야 돼. 본다. T 세제곱 플러스 1 이거 인수분해하면요, T 플러 이거 세제곱으로 만들면 우리 인수분해 공식 아까도 썼죠? 비슷하게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T 1 이렇게 나오죠. 위에 거 인수분해했어요. 요거 인수분해한 건데 뭐 인수분해 공식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간 거고, 실제로 곱셈 공식 반대기 때문에 곱셈 공식 외운 사람도 이제 알 거고, 밑에 거 풀면요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나오죠. 근데 요놈이랑 같아. 그럼 약분대불이죠 이거. 맞지? 그래서 얘는 t 플러스 1이 되는데요, 아까 내가 t를 2019라 했거든. 그래서 답은 얼마 돼야 돼요? 2020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예요. 인수분해 못하면 시작조차 못합니다. 그 다음 얘는요, 우리 실제로 이거 시험에도 나왔었던 거죠, 중학교 때. 이거 어떻게 돼요? 1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은요, 나눠서 끊어야 했다. 제곱 나오면 무조건 합차공식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 빼기 2, 1 더하기 3 빼기 4, 3 더하기 4. 또 여기 있는 거 5 빼기 6, 5 더하기 6. 맞죠? 자, 여기 계산하면요, 요거 마이너스 1이가 맞죠? 요것도 마이너스 1이고 요것도 마이너스 1이죠. 맞지? 묶어냅니다. 쌤, 그냥 따로따로 계산하면 안 됩니까? 이거 3이고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1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하는데 그렇게 해도 돼요. 되는데 학교 시험 문제에서요, 이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막 나오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100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나중에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죠. 맞지? 자, 봅니다. 어떻게 하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 다 묶어냈죠. 여기 이거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 1 전부 다 앞으로 다 묶어내면 남는 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입니다. 혜민아.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얘 계산하면 되지. 쌤,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요? 공식 알고 있으면 외워라. 내가 얘기했어요. 1부터 n까지 합, 자연수 n까지 합은 2분의 n, n 플러스 1입니다. 자, 내가 요 공식 알고 있으면 요게 6 집어넣으면 돼요. 6까지 합이니까. 그럼 6 곱하기 7 얼마? 이거 6이고 이거 7이죠. 6, 7에 42, 2로 나누면 이거 21 되겠죠. 자, 근데 그냥 쌤 나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르면 이렇게 하는 거야. 제일 처음 거 제일 끝에 거 다음 얼마? 7. 얘 다음 얼마? 7. 무조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연수 합은. 그래서 21 만들어줘도 되죠. 뭐 결론적으로 답은 마이너스 21입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는 게 맞죠. 9번 봅니다. 9번. 자, 9번 별표 치세요. 교과서 문제에서 자주 나와 있는 문제고, 교과서에 실제로 언급되어 있어요. 이 문제 그대로가. 자, 9번 볼게요. 9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A-B 나오고 B-C는 마이너스 2야. 자, 이때 얘는 실제로 인수분해 형태로 잡아주려고 보니까 문자가 지저분하게 나와있죠. 맞지? 아까 우리 풀었던 문제가 비슷한 거 기억나나?
아까 풀었을 때 쌤 이걸 삼각형을 이용해서 막 이런 문제도 있었다 맞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볼게요. 예, 내림좌순합시다. A 몇 차예요? 최고차항. 2차죠? B 2차 있고 C 2차입니다. 맞지?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요. 다시 문자가 여러 개일 때는 차수가 낮은 문자를 선택한 다음 내림좌순하는 겁니다. 나는 A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A제곱으로 묶어냅니다. A제곱 있는 거 여기 얘랑 A제곱 있는 거 어딨지? 여기. 맞나? 맞죠? 내가 C-B로 할게요. C-B. 그 다음 A로 묶어냅니다. 자, A 있는 거 얘랑 얘죠? 맞지?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그 다음 A 없는 거. BC제곱 마이너스 B제곱 C. 자, 이제 뭐 한다?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 인수분해 시킵니다. 잘 보세요. A제곱에 C-B 더하기 A에 B-C, B+C. 요거 인수분해 했어요. 이제 이런 거 넘어갑니다. 이, 저, 중학교 거는. 그 다음에 얘도 공통인수 BC. 묶어내면 C-B 남죠. 맞지? 잘 봐. 요거 인수분해 돼요. 쌤, 여기에 C-B가 있어요. 여기도 C-B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B-C가 있죠. B-C는 실제로 마이너스 묶어내면 C-B가 됩니다. 맞죠? 됐나요? 그러면 자, 나옵니다. 내가 여기서 쌤 C-B를 묶어냈어요. 묶어내니까 제일 앞에는 A제곱 남고요. 얘는 원래 이거였는데 내가 이렇게 바꾼 다음에 C-B만 빼냈잖아.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가 생겨있겠죠, 지금? 마이너스 A에 B 플러스 C 그리고 BC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아까 그 문제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요거 볼게요. A, B, C,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요거 나와요. 마이너스 AC 여기 있고, 마이너스 AB 여기 있죠. 맞죠? 그래서 인수분해도 끝났어. 결론적으로 C-B, A-B, A-C 이렇게 있죠. 맞지? 자, 이 값 다 구하래요. 자, 요까지 구해도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쌤, B-C가 마이너스 2면요. C-B는 얼마 돼요? 2가 되겠죠. 부호 반대니까. 그러면 얘는 2예요, 쌤. A-B가 5래요. 그럼 얘가 5예요. 근데 쌤, A-C는 안 줬는데요. 실제로 안 줬죠. 근데 이 값 얼마냐라고 물었거든. 이걸 구해야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냐? 이거 계속 쓰는 거니까 중요하다 했다. 잘 봐. 얘들들은 연립합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뭔데? A-C잖아. A와 C잖아. 맞지? 이거 두 개 연립해요. 이거 두 개 이 두식 연립한 다음에 뭐 한다? B를 없애버립니다. 두식 더합시다. 좌변끼리 더합니다. A, 마이너스 B, 플러스 B 없어졌죠? 마이너스 C. 자, 우변도 그러면 우변끼리 더해야 되죠. 3. 됩니까? 그래서 아, 쌤 추가로 만든 놈으로 얘는 내가 만들어야 돼요. 맞니? 요거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들었고 그럼 답 나왔네. 맞죠? 2 곱하기 5 곱하기 3하면 얼마 나와요? 30. 이렇게 나오겠죠.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인수분해 안 되면 답 없어요. 알겠니? 10번. 쌤이 아까 문제 갖고 나왔던 거 인수분해 활용 삼각형의 모양 판단. 아까 내가 딱 그렇게 얘기했었죠, 지금. 맞지? 똑같이 나와버렸네. 그러면 봅니다, 이거. 별표 치세요. 얘는 거의 시험 단골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것도 실제로는 별표지. 그 앞에 거 안 되면 이거 못 풀어. 자, 합니다. A 몇 차입니까? A 지금 몇 차죠? 3차. B 몇 차죠? 3차, C 몇 차죠? 2차, 문자 여러 개 나왔을 때는 낮은 문자를 픽해라, 맞지? 그럼 C제곱으로 픽합니다. 자, C제곱. C제곱 있는 거 이거랑 이거 금방 했던 내용이다. 헷갈리지 마라. 맞죠? C제곱 묶어내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나오나? 맞지? 그러면 쌤 마이너스 여기 해주고 A 플러스 B 해줄게요, 그냥.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였으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묶어내버리고. 그 다음에 C 있는 거 묶어냅시다. C는요. 어디 있어? 없네? 없죠? 자, 그러면 C가 없으니까 이제 뭘 하면 돼요? 상수 취급한 거. 그러니까 C 없는 거 묶어내는 거죠.
자, 없는 거 묶어내더라도요, 항상 문자는 어떻게 해주는 게? 내림차순으로 해주는 게 맞아요. 내림차순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이건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일단 볼게요. 적어볼게요.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안 되면 내림차순 해야 돼요, 나중에. 마이너스 AB제곱 플러스 A제곱 B. 지금 이렇게 나오죠. 이해했습니까? C를 선택했고 C가 2차 있는 거랑 C가 없는 것밖에 없어. 그럼 크게 지금 항이 몇 개야? 두 개밖에 없죠. 자, 안에 인수분해 될 수 있는 거 좀 더 합니다. 마이너스 C제곱에 A 더하기 B 더하기, 자, 요거 인수분해 할게요. 봐봐, 요거 두 개 공통이 있으면 묶어내봐. 알지? 요거 두 개. 내가 왜 카냐면 아까 내가 내림차순 하라 했죠. 내림차순 적어놓고 가자. 그럼 이거 쉽게 보이겠지. A3제곱, A제곱, A 있는 거, A 없는 거. 안에서도 내림차순 해줘야 너가 나중에 인수분해 되기 편하다 했다. 자, 다시 적어줄게요. 내가 한 줄 더 적었어요. 원래 문제 같으면 조금 익숙하면 우리는 바로바로 넘어가겠지만 요 앞에 두 개 뭐 있어요? 공통인수. A제곱 있죠? 맞나? 요 앞에 두 개 A제곱 있죠? 묶어내면 A 더하기 B 나옵니다. 자, 요 앞에, 요 뒤에 두 개 공통인수 뭐 있어요? 마이너스 B제곱 있죠? 마이너스 B제곱 묶어내면요 또 A 더하기 B 나옵니다. 됐어요? 그럼 이 항에 A 더하기 B 있어 없어? 이 앞에 거 잠깐 놔두고요. 그냥 이렇게 놔둬. 자, 요거 안에서 지금 인수분해 해버렸잖아. 요거 지금 뭐가 있어요? A 플러스 B 있어 없어? 있죠? 요 A 플러스 B 묶어내면요 뭐 남아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남죠? 자, 이제 뭐 하자? 나갑니다. A 플러스 B, A 플러스 B 공통인수. 그럼 뭐 남아요, 이쪽에?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남나? 이해했어요? 자, 이까지 그냥 단순히 인수분해였어요. 단순히 인수분해였습니다. 자, 이제 또 문제가 새롭게 시작한 거죠, 여기는. 활용이라서. 하필 얘가 뭐라 했어? 0대때. 쌤, 그러면 이놈이 지금 뭐가 됐어요? 0대다 이 말이네요. 근데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BC예요. 이 말은 A도 양수고요. B도 양수고요. C도 양수예요. 왜냐하면 변의 길이에 0이 넘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잘 봐. 다 했다 이제. 쌤, 큰 덩어리를 묶어서 얘랑 얘랑 곱해서 0됐다는 건데 얘는요 죽어도 깨어나도 0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양수거든요. 맞지?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뭐가 0되게 만들어줘야 돼? 얘가 0대에 돼야 돼. 맞죠? 자, 그럼 내가 적어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0돼야 된다고. 됐나? 이 항에. 그러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됩니다. 맞나? 자, 우리 지금 선행으로서 이미 한번 했죠, 이거? 이거 어디서 나왔던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죠? 맞지? 혼자 있는 놈 제곱이 나왔어.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얘가 제일 긴 면 아이가? 이거 가구는 거 없으니까. 지금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나왔다고요. 너가 원래 피타고라스 공식이 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었잖아. 그때 이게 뭐였어? 얘가 C였다고. 나머지는 AB 나왔을 거고. 맞지? 이거 보고 판단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대로 따라가면 답은 뭐 돼야 돼요? B변이 누구인? C인 직각 삼각형. 이렇게 됩니다. 답은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됐나? C란다. 미안. A죠, A. 쌤, 요거 보고 적었다. 요거, 요거. B변 A. 맞죠? 혼자 있는 놈이 B변이다. 요렇게 됩니다. 되겠죠? 중요합니다. 별표 쳐놨죠? 무조건 풀 수 있어야 돼요.